원각경을 오만독을 하시대요. 오만독을. 오만독. 원각경을 오만독을 하셨대. 그 원각경에 보면 유통분에 맨 끝에 재물평소라고 나와요. 이 원각경을 독송을 하면 재물이 항상 줄어들지 않는다. 재물이 항상 많다고 가는 게 그게 유일하게 그 경전에 유통분에 원각경이 있대요. 근데 스님이 원각경을 불사가 안 되고 하시니까 그러셨어. 강의하신 데 들어보면 내가 유가 출신이라 선비 출신이라 불사하라고 막 권선하고 그걸 잘 못한다고 그러시더라. 선비 출신이라 다른 스님들 보면 막 보살님들한테 돈도 가져오라고 막 그렇게 말도 하고 잘도 하더만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러면서 원각경을 그렇게 독송을 하고 계셨대. 그 막 몇만독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말이죠.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다 불사해주러 왔답니다. 그 독송을 하고 계시니까. 쌍용의 그 김성권 회장의 부인도 오시고 막 하여튼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갑자기 불사가 되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해거스님한테도 그러시고 말이죠. 큰 불사하고 싶으면 원각경 독송해라 그러시더라. 큰 불사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방편이라도 알려드려야지. 그래도 외우지. 안 그래요? 성가기감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독송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이 아주 내 뼛속에 사무치도록, 골수에 사무치도록 이게 각인이 되고 저기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을 선으로 보게 됩니다. 다 선으로 보게 돼요. 세상 굉장히 심플해요. 예. 부지종일 위수망고 모르겠구나. 하루종일 누구를 위해 그리 바쁜 거. 예? 하루종일 바빠요. 예? 하루종일 바쁜데 근본 자리를 놓치고 바빠봐야 잘해봐야 복짓는 거고 못하면 지옥벌이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지어봐야 낙오주는 획수만 말하지. 그러니까 이 근본 종지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결제철인데 날은 덥고 저기 하는데 모든 핑계 중에 제일 잘 되는 핑계가 공부 안 하는 핑계가 제일 많이 돼.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말이죠. 일평생 내가 후회되는 게 뭐냐 하면 10대도 공부 못한 거, 20대도 공부 못한 거, 30대도 공부 못한 거. 다 공부 못한 거예요. 마지막 70대 남녀로 나눠서 저랬는데 70대 거사님들만 1등이 바뀌었어요. 2등이 공부 못한 거고 1등이 부인한테 잘못한 거.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재테크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말이죠. 1등은 다 공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공부 못했으면 20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20대 못하고 30대 못하고 평생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하고 그게 다 후회가 돼가지고 10대 살아보니 20대 와보니까 아 10대 공부를 잘했어야지 내가 저거 하는 20대 지내보니까 더 그렇고 30대 지내보니 아 지금이라도 안 늦은데 할걸 40대 50대 이러다 평생이 가요. 여러분 공부는 공부하라고 시기를 안 줍니다. 마왕 파수이가 그 만만한 그 마궁이가 아닙니다. 마왕이 공부 안 시켜줘요. 공부 바로 시작해야 돼요. 지금 바로 시작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연공하시라고 그랬는데 매일 하시라고 그랬는데 습관이 안 들면 공부 못해요. 공부는 습관이에요. 예. 공부를 뭐 머리로 하고 재기발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엉덩이를 아주 그냥 붙이고 앉아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고 학교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공부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다 되는 거지 뭐. 예. 참선 공부는 이제 무릎이 한번 썩어야 됩니다. 무릎이 아프지 당연히. 예. 그 다 업인데 근본 마음 가지고 그 치고 나가야 되지. 몸 좀 나사 가지고 병 좀 낫고 몸 좀 편해지면 어느 세월에 그런 세월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 남은 날 중에 오늘 당장 시작을 해야 돼. 지난번에 그랬죠. 성가기감에 교는 일신법이고 선은 견성법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모든 팔만대장경 있는 일대장교 전체 얘기해봐야 일심, 마음심자 하나 남는 겁니다. 마음심자 하나 남아요.
그리고 참선해서 말이 팔만대장경 그것도 다 마음이라고 말로 해놓은 거지만 그걸 다 간추려가지고 딱 종지를 뽑으면 성품성자 하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지학은 심성이라 성현의 학문은 마음심자 성품성자 요거 두 개밖에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모든 예. 모든 성인과 현자들의 학문은 성품성자 마음심자밖에 없다. 몸일 뿐이다. 그죠? 교는 여기는 일심법이라 그랬고 선은 견성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아, 이게 교고 이게 선이다 말이죠. 심성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유교는 맹자 진심장에 보면 진기심 존기성 그랬죠? 진심지성 진심지성 진심지성입니다. 다 할 진짜 내 마음을 근본의 마음을 다 하고 근본 성품을 안다. 혹은 존심양성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유교는 이게 유교입니다. 예. 이게 유교고요. 그 다음에 도교는 수심연성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닦고 단련한다 그랬어요. 성품을 단련한다. 그 다음에 이게 도교고 불교는 명심견성이다. 이게 우리 불교입니다. 예, 그게 전부 마음심자 성품적자 다 된다. 이게. 교는 일심법이고 선은 견성법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일대 이 종지를 해결을 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셔가지고 마음심자 성품성자에 다 담겨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마음으로 근본 성품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82쪽에 거기 주석에 보면 말이죠. 통강 스님이 그래놨죠. 공정연지다.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다. 체성으로 볼 때는 마음은 공적한 것이고 작용으로 보면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위대합니다. 마음이 다 위대합니다. 다 압니다. 신령스럽게 압니다. 마음이 신령스럽게 압니다. 82쪽 중간에 나와있죠. 공정연지다. 이거 저기 보조국사의 보조법어 얘기 나오는 말 아닙니까? 수심결에 마음 닦는 비결에 공적영지다. 마음이 텅 비어서 한 생각도 없는 끊어진 곳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진공에 들어가면 묘유가 나옵니다. 묘유가 나오는데 그 묘유가 신령스러운 지혜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나옵니다. 마음을 비우면 지혜가 나온다. 여기에 송이 재밌습니다. 중중사녀수가 청백구가풍이로다 거듭거듭한 산과 물이 청백하여 깨끗한 것이 옛가풍 그대로구나. 마음심자 성품성자로 교와 선을 다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개송은 말이죠. 산수를 읊었단 말이에요. 아주 중중무진으로 돼 있는 그 어떤 산과 물이 맑고 깨끗해서 옛가풍 그대로구나. 그런 건 뭡니까? 마음, 심자, 성품, 성자 근본 자리는 맑고 깨끗하거든요. 티끌 하나 없거든. 그걸 산과 물에 빗대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무엇이 진리냐? 흘러가는 물이 그대로 진리다. 이제. 그대로 진리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이 조사선을 얘기할 때 늘 그 산과 물을 얘기하게 돼 있어. 산과 물을 얘기하는 이치가 바로 거기 있다. 뭐냐? 저 맑고 깨끗한 그 산과 물의 이치를 우리 업식으로 보지 말고 맑고 깨끗하게 된 텅 빈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뭐를 보면 자꾸 개념화하고 생각을 덧붙여서 사유하고 어느 문자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주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본연의 청정한 자성자리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봐라. 너무 많은 해석과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왜곡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냥 일심과 성품 근본 성품자리로 곧장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뭐 그게 거래에서 83쪽에 이 통광스님은 무위자연 말씀도 해놨잖아요. 일체 조작이 없는 천진자연한 본래 면목, 무위자연이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85쪽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교라고 하는 거는 일심법이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견성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이나 재불설경은 선분별제법하고 후설필경공하되 조사시구는 적절어 의지하고 리현어 심언이니라. 그러나 재불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은 먼저 분별제법, 모든 법을 분별하고, 여기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존재자를 법이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걸 일단 분별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처음부터 말씀 못 알아들을 말씀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낱낱이 제법을 분별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다해 주셨어요. 섬세하게, 자상하게. 그렇게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끌고 가셨냐. 뒤에 필경의 공함을 설하셨다.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낱낱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근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함부에 나오는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그죠? 그런 거다 설명하시고 유식하게 나오는 뭐 육식, 칠식, 팔식, 아래아식 전부 택법해 가지고 말이죠. 구사론에 나오는 내용들 다 하나하나 분별해 가지고 다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반야부에 넘어오면 반야를 말하시는 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근본이 공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대. 처음에는 유에서 시작해서 공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선은 뭡니까? 선은 유 자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곧장 가르쳐서 바로 공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교는 말이 있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교학이고 팔만대장경 경전이고 말 있는 걸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 공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끌고 가니까 말 있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교학이고 선은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이 끊어진 말들 화두들 전부 다 언어 문자가 끊어진 말인데 그것도 말이잖아요. 근데 말이 끊어진 언어 문자가 끊어진 말 없는 곳에서 진정 말이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진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조사시구는 조사 스님들이 보여주신 시구 이 시자라고 하는 건 보일 시자라 그래요. 시중 그럼 대중에게 보여준다는 거니까 보여준 언구는 뭐 한마디 말한다. 정전백수자라든지 마석은이라든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묻자라든지 한마디 한 구절로 진리를 딱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조사의 시구는 자취를 끊었다 이게 어디서 의지에서 뜻자리 그죠 뜻자리 이게 땅지자가 보면 뜻자리 심지금은 마음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뜻자리에서 자취를 끊어버렸다 조사스님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은 하시되 그걸 뭐 어떤 언어 문자로 분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이 끊어진 세계를 곧장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언어 자취를 끊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근원의 이치를 드러내 버리는 것이다. 마음 근원에 있는 그 이치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데 웬만한 말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거를 말이 끊어진 언어의 세계로 말이 진정 끊어져서 한마디도 할수 없는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다. 결국 팔만대장경을 다 공으로 돌린다. 공이라 해도 말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공이라 그래도 설명이에요. 예. 그 조사 스님들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 지금 종종 스님이 스승인 향곡 스님을 공부가 좀 됐다 생각할 때 찾아가셨대. 딱 왔는데 말이죠. 공부됐다고 딱 왔는데 첫 마디가 일러도 30방이요. 이르지 못해도 30방이다. 한마디 일러라. 딱 이러는데 막혔다. 이거예요. 일러도 30방이요. 이르지 못해도 30방이다. 근데 한마디 일러라. 이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언구는 이거 뭐 이걸 교학적으로 풀면 말로 설명을 해도 그죠? 설법을 해도 틀렸고
말로 설명 안 해도 틀렸고 공이라 그래도 틀렸고 유라 그래도 틀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죠? 언설로 설명을 하자면 진공이라 그래도 옳지 못하고 묘유라 그래도 옳지 못하니 한마디 해라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말씀 쓰지 않잖아요. 조사식구는 조사가 보여주는 말씀은 딱 왔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말하려고 딱 하기 직전에 말이죠. 한마디 일러도 30방이고 이러지 못해도 30방이다.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 그 진공이니 묘유니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게 되지만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가면 근본자리로 딱 들어가서 딱 막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나온 겁니다. 뜻자리에 의지에 자취를 끊어준다. 자취를 끊어준다.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바탕이 없고 길이 없고 어로가 없고 말길이 끊어지고 의로 뜻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바로 지적을 딱 들어오면 거기서 딱 정체가 드러나는데 딱 알면 한마디 나오고 모르면 딱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어루막하게 갔다가 이제 그 듣고 나서 돌아갔다가 와가 다시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적과 후장궁이라 도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화살을 땡기는구나. 그죠? 사마불침이라 죽은 말에는 침을 안 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탁 답이 나와야 된다. 석화정각까지. 그거는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자리가 환히 밝아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정광석화처럼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본다는 게 근본 자체가 텅 비어있고 그걸 바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묻는 즉시 답이 탁 나가야 되니까 진공이니 묘유니 공적 영지니 이런 말은 다 말이고 공적한 상태에 있는지 공적한 상태에 있으면 영지가 바로 나오는 거고 그죠? 딱 보는 거예요. 진공의 상태에 있으면 묘유로 딱 나오는 거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은 말이죠. 소금을 찍어 먹어보게 해주고 먹어보고 나서 바로 다른 언설이나 표현이나 비유를 갖다 붙이지 않고 바로 답을 말해라. 그 소금 맛이 어떠냐 딱 일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백과사전 보고 소금 맛 들어보고 뭐 이론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으로 한 거는 아무 때도 쓸 수가 없어요. 한 번 그 제접해서 한 번 문답이 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묻는 답마다 척척 답이 나와야 아 마음이 텅 비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대. 우리 육조대사가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던 걸 여러분 아시죠? 영가행각선사도 그렇고 청운행사선생님도 그렇고 남아회양선사도 그렇고 딱 물어서 대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인가해 주는데 이틀이 걸리지 않아요. 하루면 충분하다. 그 바로 갈라 그랬잖아요. 영가행각선생님 바로 갈라니까 이 멀리 왔는데 그렇게 아쉽게 가느냐. 하루라도 자고 가라 그래. 육조스님이 잡아요. 그래서 영가선사가 하루 자고 갑니다. 그래서 일숙각이라 그래요. 하룻밤 자고 간 깨달음 깎여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이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각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집니다. 언어 문자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기는 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88쪽에 보시면 호란지주라도 비불왜곡이로다. 함부로 말하더라도 팔이 바깥으로 굽어지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팔이 바깥으로 안 굽죠.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비불왜곡이라. 그렇죠? 이렇게 써요. 있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 속담처럼 팔은 안으로 굽지 이 말을 쓰잖아요. 여기 있는 말 아닙니까? 팔은 바깥으로 구부러지지 않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왜 썼느냐. 팔만 대장경 아무리 많이 얘기해봐야 마음 하나 설한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마음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 어떤 설법을 해봐도 일심이고 성품 근본 성품짜리 마음 심자 성품 성자 두 개 말한 것밖에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해봐야 결국 귀결처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팔을 아무리 팔을 써봐도 바깥으로 구부러지지 않는다. 결국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팔만대장이 삥 둘어서 아무리 설법을 많이 해도 마음심자, 성품심자 두 개 설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불은 설궁하시고 모든 부처님은 활같이 설하시고 조사는 설현하지 조사들은 활줄처럼 말씀하시니 불설무예지바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예의 법을 부처님은 무예의 법을 설하셔서 방귀 일미어들 바야흐로 한 맛에 돌아가게 되거늘 맛은 한 맛밖에 없어요. 불차 일미지적하야사
이 한맛의 자취를 털어야, 이게 먼지 털 불자 할 때 이게 불자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려야 방현 조사 소시 일심이니 바야흐로 조사에게서 보여주신 바의 일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로우나사대 정전백수자화는 용장소 미유저라 하니라. 정전백수자 같은 화두는 용장에서 용궁에서 용궁의 장경에는 있지 아니하는 바의 것이다. 화엄경을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그런 팔만대장경을 이제 용궁의 용장이라 그래요. 팔만대장경을 빗대서. 근데 정전백수자 같은 말은 용궁에 없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때요? 말의 자취를 끊어버린 말이에요. 일미의 자취를 끊어버립니다. 팔만대장경 전체가 한 맛만 냈다. 맛 한 맛만 냈다. 바닷물이 아무리 많은 물들이 와도 바닷물은 짠맛 한 맛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미라 그래요. 한 맛밖에 내지 않는다. 3급수, 1급수, 폐수 다 들어와도 바닷물에 딱 들어오는 즉시 한 맛밖에 내지 않는다. 세상에 많고 많은 물이 있어도 바다에 들어오면 하나밖에, 한 맛밖에 내지 않는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늘 바다 해자를 써요. 진리를 표현해서 바다 해자를 씁니다. 해인산매. 그죠? 해인산매 하듯이 바다. 화장찰해. 그죠?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바다에다 비유한다. 한 맛밖에 없어요. 이 엄청나게 많은 진진찰찰, 이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상, 이 모든 진법계, 허공계가 한맛밖에 내지 않는다. 그 한맛밖에 내지 않는데, 서는 말이죠. 그건 교는 한맛밖에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하나로 깨뜨릴 수 있어. 세상의 모든 거는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걸 하나로 깰 수 있는 게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팔만대장의 부처님 말씀은 모든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어. 전 세계 어떤 학문도 이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와 같이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성인들을, 우리 불교는 아주 포용적이에요. 다른 분들을 성인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이라고. 근데 불교를 말이죠. 성중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가운데서도 성인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다 해서 성중성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로 깨워서 일미의 진리로 다 설법을 해놓으셨대. 이 위대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교학이에요. 근데 선은 그 한 맛이라고 하는 그 자취마저도 털어 없어버린 거예요. 한 맛이다, 일미다 이렇게 말 남아있어도 타너스님 표현을 빌면 꼬리가 덜 빠졌다. 아직 덜 됐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 내 마음 속에, 자, 바닷물이, 수천 개의 강물이 와도 바다에 들어오면 한맛이 되듯이, 우리가 팔만대장경 공부를 하고, 부처님 경제를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수도 없이 많은 말과 소리와 그 감정과 색수상 행식, 어떤 생각들이나 인식이나 감각이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게 돌아도 딱 한맛만 남겨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요. 딱 공의 세계로 그걸 다 하나로 딱 아우를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고 내 감정 넣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정견 바로 보고 말이죠. 내 말 한마디 헛된 말 한마디도 나가지 않고 헛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아, 제가 예전에 비국에 받은 우리 저 계사 스님이 성수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90대로 입장하셨는데 눈으로 헛거보지 말고 입으로 헛말하지 말고 귀로 헛거듣지 말고 발걸음 헛걸음 하지 말고 이거 외에 불교가 뭐 있냐 이러시더라고. 아주 멋지게 법문하셨어요. 예전에 성철 스님 계시고 할 때 그때 하판에서 공부하셨대요. 젊으셔서 공부하셨는데 막 이래가지고 뭐 하면 막 질문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수자가 젊은데 말이죠. 하판이 그 왜 하심을 해야지 왜 그 하심을 안 하냐 그러니까 상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심을 합니까 그랬대요. 젊으셨을 때 그러시면서
헛걸음 걷지 않고 헛거무지 않고 헛말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을 점자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허튼 거 보지 말고 허튼 거 듣지 말고 예전에는 진짜 우리 저기 선친이 그 유학자 선비셨는데 진짜 귀 씻어서요 막 이렇게 뭐 뉴스에 이상한 거 나오면 귀 씻어버려 귀를 씻으시더라고 진짜로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 선친이 20대 때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20대에 제가 30 되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제가 10대 때 말이죠 퇴계 선생의 이기 이원론 이런 책을 다 보고 그랬어요 우리 선친이 퇴계학 하셨거든 책을 쓰면 저보고 교정을 봐달래요 제가 국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아 이거는 좀 문맥이 안 맞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내가 그걸 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주 백일장이면 백일장 다 휩쓸고 다녔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교정을 했어요 그 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을 이래 중학생이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책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도 중학생이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책은 의미가 없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교정을 제가 봤어요 지금도 퇴계 선생 일대기라고 퇴계 선생 일대기 보려면 우리 선친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걸 도산 서원에서 팝니다 예, 딱 예. 그래서 저기 하신데 예전에 일본에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을 하셨어요. 옛날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러시다가 대학원 다니고 공부를 하셨는데 가난하고 이러시니까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말이죠. 일본에 가서 그 동경 한국학교라고 하는 데서 선생님을 하셨어요. 거기 가면 일본에 그 제1교포 말고 일본에 뭐 이렇게 그 상사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특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면 그 자식들이 그 제1교포 다니는 데 말고 한국 학교를 다녔어요. 동경에 한국 학교가 있었어. 거기 선생님 하셨어. 애가 딱 오면 말이죠. 너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까지 이름 외가 친가 싹 따로라 그래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원은지수 유파장이라 근원이 먼 물이 멀리 흐른다.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놈 되지 마라 이거요. 신주쿠, 도쿄 신주쿠 거리를 한복 딱 입고 두루마기 입고 딱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모노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대단하셨어요. 기상이. 일본에 가실 때 남산에 그 저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있죠. 거기 딱 가셔가지고 인사 딱 하고 안중근 의사의 선생을 이어받아서 간다고 사상을 이어받아 간다 그러시면서 남산에 말이죠. 흙을 딱 담아가지고 거기에 손톱하고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 딱 심어가지고 갔어요. 나는 한국인이다. 딱 그렇게 가셨어. 그래가지고 일본 신주쿠 거리를 딱 다니시고 말이죠. 아주 멋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하셨어요. 요즘 그런 사상이 없는 것 같아 한국에. 예? 여기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사상이. 예. 아주 철저하셔서 제가 그게 얼마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우리 저 일대조부터 저까지 우리 조상님들 그 족보를 다 외웁니다. 그 우때 어른들 보학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저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행인책균 좌선념 이중 그걸 제가 다 외웠어요. 그냥 조상님들 우때 이름을 제가 36대입니다. 제 앞에는 다 외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한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있는 걸 보면 그 저기 하기 안 봐요. 예, 어설프게 안 봅니다. 제가 안동권 갑니다. 안동권 씨. 예, 우리가 족보 제일 먼저 만든 집안이 안동권 씨라 족보 빼면 시체예요 우리는. 우리 고향이 말이죠. 임진왜란 이전에 그 마을에 아직까지 거기 우리 집이 있어요. 아주 선비 집안에 아주 뼈골같이 꼿꼿한 제가 우리 저 집안도 유명한 그 유가의 선비 집안이에요. 그건 제가 처음에 출가하러 왔는데 어디 절에 갔더니 어느 그 좀 유명한 절이에요. 갔더니 행자가 저보고 제가 머리 깎고 다녔거든요. 출가하기 전에 행자가 저보고 오더니
문중이 출가하려면 문중이 좋아야 된다고 자기 출가하라 그래요. 가만 보니까 그 행자님이 나를 자기 밑에 행자를 드리려고 꼬시는 거라. 그 내가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아 우리 출가 전에 집안도 문중이 좋은데 그걸 버리고 출가하는데 무슨 좋은 문중에 출가를 또 해? 불교에 이런 법도 있나? 아 그리고 거기 안 갔어요. 일불제사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나 그랬어요. 하여튼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여튼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귀결에서는 한 가지로 돌아간다. 한 가지로 돌아간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근본 마음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드리려고. 선비들이 그걸 합니다. 유교의 선비들이. 선비들도 똑같이 참선하셨어요. 정자법. 고요할 정자에 앉을 자자. 정자법이라 그래요. 유교의 선비들은. 그리고 주일무적 공부를 합니다. 주일무적. 하나를 딱 위주로 해서 마음이 없을 무자 갈적자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일무적이라 그래요. 그걸 정자가 얘기한 겁니다. 주일무적 지위경이라 공경할 경자가 전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는 게 경이다. 경공부가 우리의 선하고 같아요. 그래서 선비들도 그걸 하셨어요. 우리 선친이 평생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씩 요가하고 참선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게 선오록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퇴계 선생의 활인신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활인신방. 퇴계 선생이 직접 그림을 그려놨어. 요가하고 뭐 하는 거를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 그림에 있는 요가 방식대로 활용을 해서 그 요가를 하시는데 마지막 모든 요가 동작이 끝나면 좌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 뭐 압니까? 옆에 앉아 있었지. 참선을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전부 뭐 합니까?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도 근본 자리는 글로 돌이키는 거예요. 학문 지도는 무타라, 국이 방심이라, 맹자에 나오잖아요. 학문의 도는 따는 게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다. 개돼지가 바깥에 돌아다니면 찾아올 줄 알면서 내 마음이 밖에 돌아다니는데 찾아올 줄 모른다. 예. 마음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아주 화가 났다가 이게 다 마음이 바깥에 헛군데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마음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한 생각도 안 일어난 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꿈을 꾸면요. 꿈을 꾸면 딱 예를 들어서 대학 읽어라. 또 그래요. 대학 읽어라. 꿈은 망상이다. 꿈은 망상이다. 생각이 잡다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허튼 생각이 나고 마음이 뭔가 싱숭생숭하니까 그런 꿈을 꾸지. 그 마음 꿈을 꾼 마음보다 더 깊이 있는 근본적인 성현의 말씀을 읽어라. 대학 읽어라 그러셨어요. 아침에 제가 아주 기억납니다. 10대 때 꿈꿨다가 하니까 대학 읽으라 하시더라고요. 대학 읽으면 어때요? 이미 그 얘기가 스케일이 달라요. 그죠? 내가 꿈꾼 얘기, 꿈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늘 뭐 조심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근데 거기다 대고 그 한 생각이 꿈에서 한 생각 일어났고 그 꿈꾸고 난 다음에 또 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이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바로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게.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 이거 아닙니까?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가고 본래 밝은 덕을 밝히고 제 친민하고 그 모든 백성과 그걸 함께 하고 말이죠. 새롭게 하고 지어지선에 지극한 선에 이르른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닦고 바깥을 같이 자리 이타 해가지고 말이죠. 각행 원만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국선사는 대학을 그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서 바르게 해서 성의정심,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거든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딱 마음을 근본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걸로 딱 해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불자라면 적어도 말이죠. 꿈꾸면 물어보는 데 따로 있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딱 꿈꿨으면 뭐 합니까? 화두 들어버려야죠. 화두 들어야죠. 이 얄팍한 이 망상 세계에서 내가 있을 수 없다. 화두 딱 들어야죠. 그리고 딱 뭐 합니까? 그래도 안 되면 경 읽어야죠. 경 한번 딱 읽고 보십시오. 그 꿈이 어디 갔는가? 내 한 생각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거 다 쓸모없거든요. 모든 거는 마음, 신자, 성품, 성자로 돌아갑니다. 여기 글에 놓으셨잖아요. 여기 글에 놓으셨잖아요. 마음의 그 자취를 쓸어버린다, 이게. 자, 한 생각이 딱 일어났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거라면 근본 마음, 한 마음으로 돌려야 돼요. 그죠? 이게 교학입니다. 한 마음으로 돌려야 돼요. 텅 빈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건 그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자취마저 사라져야 해야 되겠다. 이게 한 마음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바로 공부로 들어가는 게 교학이고 경전 읽는 것이고 바로 참선을 딱 해서 마음이 실제로 한 마음도 안 잃은 자리를 그 속으로 공속으로 참선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거 말만 해도 성각이 가면 엄청난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는 일심법이고 선은 견성법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근본의 일심으로 돌이켜라. 그렇죠? 뭔 일이 생겨서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 생각으로 돌이켰는데 잘 안 되니까 화두들 든든지 참선을 어떤 형태로 참선을 해가지고 실제로 마음이 공이 되고 무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아주 힘든 일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큰 사건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어떨 때는 화두 참선하면 화두가 잘 안 들려요. 그죠? 앉아있으면 딴 생각 나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그냥 두꺼운 책들, 경전들, 법화경 같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뭐 천독만독 읽는 겁니다. 금강경, 원각경 이렇게. 저는 해암 큰스님 돌아가셨을 때 법화경을 일주일 읽었어요. 그냥 자꾸 생각이 나요. 큰스님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요. 제가 그 일주일간 말이죠. 해인사 보경당에서 그 연결식 전에 많은 문도들부터 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시지 않습니까? 문상을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큰 스님 계셨던 그 토굴에서 토굴을 지키고 있으면서 거기 자꾸 취재가 오고 사람이 들락들락 하는 거 저는 거기서 딱 문을 잠그고 안에서 일주일 동안 법화경 읽었습니다. 법화경 일주일 읽고 나니까 처음에 글이 하나도 안 두렵디다.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슬프고 근데 그게 한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밤낮으로 법화경을 읽으니까 바깥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 저는 법화경이 위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법화삼매가 있어요. 법화삼매가. 법화경 읽으면요. 법화삼매로 깨친 분이 많답니다. 법화경 읽어도 삼매 들어요. 그러니까 법화경 막 읽으니까 천태종이란 거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천태종이 천태종의 그 많은 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천태종이 있죠. 법화경을 그렇게 일주일 읽었어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웬만한 마음으로 이걸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경전을 천독만독하면 돼요. 밤낮으로 그냥. 아시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현실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그냥 강의 듣고 아 좋은 말씀 하시네 뭐 이러고 말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현실에 도움이 돼. 실용의 세계가 현실에 도움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내가 먹어야 돼요. 소금이 짠지 짠지 단지 내가 맛을 봐야 됩니다. 내가 맛을 봐야 돼요.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일심 견성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로지 오직 이 한 생각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경전 딱 하나 잡아서 소위 경전 딱 잡아서 난 이거 읽으니까 이 경전이 좋더라. 그걸 하나 딱 취해서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그냥 서사 해설하는 겁니다. 쓰시고 외우고 다른 분에게 설명도 해주고 법보시까지 보는 사람에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좀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이 강의 저 강의 막 하니까 이제 입에 쓸데없는 말이 별로 없어요. 강의를 말을 하니까 전부 부처님 말씀 뭐 선오록 뭐 경전 이런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 이런 걸 거의 끊습니다. 아, 이거는 해서 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조계사 청년회 같은 데서 가고 좀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잘 안 봅니다. 이게 경전만 보고 경전 강의만 많이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아주 딴 걸 일체 안 보는 게 좋아요. 예. 청량국사가 경전만 강의하시고 경전 아닌 거는 말씀도 안 하시고 보지도 않으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눈이 안 타고 사리가 되고 혀도 안 타셨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면 가능합니다. 예. 아주 바른 것만 보고 비례물시하고 그렇죠. 유교에도 그렇게 나와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않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에 옮기지도 말아라. 시청운동. 얘가 아니면 시청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중심이 없이 살고 있다. 중심이 없이 살고 있다.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앉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한국이 이런다는 거는 이게 아주 우리 정신의 나라고 아주 위대한 나라인데 한국이 이 정도라 그런 거는 전 지구가 알만합니다.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오. 바깥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에. 예. 제가 저 인도에 스님들하고 성지순례 갔다가 일주일만 하고 성지순례 왔는데 비행기가 내리는데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가 한국이다 그러고 막 박수를 칩디다. 예. 여러분 한국에 딱 내려가지고 인천에 내려서 한강변을 딱 타고 쫙 이렇게 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전 세계 어디 돌아다녀도 와서 딱 한강에 와서 딱 인천공항에서 올 때 기분 제일 좋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걸 국뽕이라 그래요. 너무 국수주의라고.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지. 말은 바로 해야죠. 여러분 전 세계에 사시사철이 다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몇 나라 없어요. 제가 인도를 가봤는데 인도 가니까 15시간, 16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산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보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5대산에서 설악산을 넘어가는데 1시간이면 가죠? 5대산은 전부 육산입니다. 바위가 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예, 육산이라 그래. 부드러운 산. 근데 설악산은 골산입니다. 바위가 우뚝우뚝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대산 같은 산에서, 갑자기 산에서 말이죠. 설악산 같은 산이 하나 나오려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지형이거든요. 그게 한 시간 안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지형입니다. 미국이나 인도나 이런 넓은 중국이나 이런 땅덩이에 가면 골산이 나오면 그 인근엔 전부 골산이고 말이죠. 육산이면 그 인근에 전부 육산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황산 가보셨어요? 황산? 네. 황산 가보니까 처음 갔을 때 와 엄청나죠? 높아.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코스가 40분 코스밖에 없어요. 40분 가니까 처음에는 우와 하다가 40분 가니까 아까 그거고 여기도 그거고 똑같고 멋있기는 멋있는데 그게 그거라. 여러분 나중에 금강산 한번 가보세요. 딱 커브 털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딱 여기 돌면 또 완전 다른 세계예요. 여긴 또 다른 세계라. 오대산에서 설악산까지 한 시간에 그런 산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한국은 단전성 지형이다. 단전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터가 좁아도 땅이 좁아도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이 안에 모든 세계에 있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추운 거, 더운 거, 눈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바다 물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바다 구경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전 세계에. 눈 구경 못해본 사람 많아요. 중국 사람이 지금 왜 우리 서해에 와서 다 물고기 다 잡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바다 물고기 구경을 못하고 살다가 바다 고기를 먹고 나면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마구잡이 그냥 다 건져간답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시에 바다 해자 들어가면 바다가 아니에요, 거의. 바다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라. 강서성 이렇게 어떻게 바다를 봅니까? 절로 가면 바다가 있다고 하더라.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만 짐작하고 살아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좁아도 아주 혈이고 혈처고 아주 중요한 그 단전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길을 다 기운이 다 지나가는 곳이다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 저 인도에 갔다 와서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아주 감명 깊었던 것은 인도를 갔다 오고 나서 인도에 막 길거리에 막 오줌도 누고 막 똥도 누고 막 그러죠. 처음에 지저분하죠. 고속도로라는데 막 갑자기 양이 튀어나오고 막 그죠? 빵빵거리고 다 처음에 미개해 보이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있으면 어때요? 이거 좋아요. 너무 좋아.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문명의 반대말은 미개가 아니라 자연이다. 우리가 만든 문명이라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인위적인 거였구나. 문명의 반대말은 미개가 아니라 자연이다. 라고 하는 걸 느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위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도 같은 땅은 전체가 큰 땅이 크지만 말이죠. 전체 덩어리가 몇 개 안 되는 형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몸으로 말하지만 엉덩이가 넓잖아요. 그죠? 엉덩이가 넓은데 그 살점은 여기가 하나 저기가 하나 그 전체가 큰 한 덩어리의 살점이다 이거죠. 예. 우리는 단전이고 예. 그런 형태다 이거예요. 아주 모든 기관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게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는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양하고 모든 사상도 다양하고 세계의 사상이 다 들어있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다양한 건 좋은데 지금 하나로 회통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분할이 돼서 하나로 일심으로 화쟁회통을 못하고 있다. 사상에. 하나로 집중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는 이 일심사상과 견성사상이다. 불교에. 그리고 모든 국민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으나 정신적으로 더 행복하진 않다. 그 다음에 마음은 전부 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앞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약하고 아주 이 흔들림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말이죠. 보세요.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도 조금 전에 제가 선비들 마음 닦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와서 마음 닦는 매뉴얼이 끊어졌다. 한 번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마음 닦는 법을 지정해서 쭉 이어져 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불교 닦았고 유교도 선비 전부 마음 닦는 심학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내가 필수 과목으로 한 번도 내가 실패했으면 어떡하고 고통을 받을 때는 어떠하며 앞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닦고 이렇게 하면 힘든 마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학교를 다니고 수년 동안을 십수년을 학교에 다녀도 한 군데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 전부 마음 바깥에 걸 가르치고 있다. 예. 그래서 결정적인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어찌 하지 못해요. 예. 그 다음에 갈피를 못 잡고 마음을 어디에 이 마음을 두지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마음 닦는 매뉴얼이 끊어져서 요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마음 닦는 수심에 요구는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가 아직까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나 불교에서 전부 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서양으로 넘어가서 서구에서 마음 닦는 법을 하는 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역수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메디테이션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거를 역수입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이 성가기감이 가지는 위대한 어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1번, 90쪽에 11번 한번 보세요. 고로 학자는 선이 여실옹교로 위변 불변 수연이교가 시 자심지 성상이며 도노 점수 양문이 시 자행지 시종이니 연후에 방하 교의하고 단장 자심 현전 일념하여 참상 선지적 필요 소득하리니 소위 출신 환론이라. 그러므로
배우려고 하는 자는 먼저 여실한 언교 가르침으로써 위변, 불변과 수연, 지난번에 대승기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불변과 수연. 그 두 가지의 뜻을 위변, 잘 분별하고, 그죠? 잘 분별하고, 자심의 성상, 이 불변 수연의 두 뜻이 자심의 성과 상임을 잘 분별해서 도노와 점수의 양문이 이 스스로 행하는 시종, 처음과 끝임을 잘 안 연후에 그 교의를 내려놓고, 팔만대장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겁니다.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체와 용자리, 이 이문을 정확히 알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서 도노해서 처음에 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본 마음이 부처하님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번뇌에 본래 자성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게 도노란 말이죠. 보조국사가 말하는 도노 점수는 도노는 그겁니다. 본래 우리가 깨달을 바가 따로 없다. 우리의 번뇌 망상 그대로가 본래 부처다. 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닦아나간단 말이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교학에서는. 공부하는 절차와 과정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며 공부는 무엇이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 있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고 이런 걸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교학을 전부 내려놓고 말이죠. 자기 마음에 일념이 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한 생각만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학을 내려놓고 참선하실 때는 여러분 경전이고 뭐고 부처님이고 경전이고 조사고 다 내려놓고 한 생각만 내 참선하는 한 생각만 참구해가지고 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 이걸 출신활로라고 한다. 내 몸을 벗어나는 살아있는 길이라고 한다. 출신활로를 연다 그래. 여러분 활로를 연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참선에서 한 생각을 일념이 지속되게 해서 마음을 텅 비게 해서 팔만대장에서 말하는 마음심 그 일심짜리를 우리가 실제로 체득하는 거. 그걸 출신할로라 그래요.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고 죽는 이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사한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송을 보시면 이 편이 끝이 납니다. 명영력시에 운장심곡하고 시민밀처에 일조천공하다. 영력히 밝을 때에는 구름이 깊은 꼴짜기에 숨고, 그죠? 깊고 밀밀한 곳, 밀밀한 곳은 빽빽한 곳이죠. 깊어서 빽빽한 그 장소에서 태양이 맑은 하늘을 비춘다. 아주 이 마음이 밝고 영력해야 되고 깊고도 아주 밀밀해야 된다 그래요. 밝기로 말하자면 태양과도 같이 밝고 깊기로 말하자면 깊은 꼴짜기처럼 깊어야 된대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어떤 세상이든 환하게 밝게 비춰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1월과 같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1월과 같이 밝아야 돼. 요즘 말법 시대가 된 게 아주 그냥 그 증명을 해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말이죠. 우리 얼굴에 이 얼굴이 관상학적으로 말이죠. 이 눈이 1월입니다. 1월. 아세요? 1월이에요. 1월. 1월이 밝아야 돼요. 눈에다가 시커먼 거 칠하면 안 돼요. 요즘 화장에 유행하는 게 그것도만 그죠? 시커멓게 칠하는 거. 스모키 화장하는 거. 세상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눈은 밝아야 돼요. 타노스님 법문에 나와요. 제가 그걸 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술은 빨개야 된대요. 빨간 거는 좀 발라도 된답니다. 입술은 이게 피가 잘 세력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입술이 건강한 사람은 빨간 사람이 건강하답니다. 눈은 밝고 눈에 시커먼 거 그런 거 칠하고 다니면 세상을 전부 어둡게 보고 아주 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토록 밝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천이면 눈이 900이래요. 눈빛이 아세요? 예. 눈을 정확하게 딱딱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궁한 사람이라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못 봅니다. 옆으로 흘겨서 보고 이게 눈을 치켜뜨고 숨어서 이렇게 보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유교 선비들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교에 갔더니 소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선비는 딱 보는 곳에 고개를 돌려서 보지 눈만 이렇게 돌려보는 일은 없다 이게. 이 길을 볼 땐 눈을 돌려서 고개를 딱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기는 봐서는 안 될 거는 사람들이 고개는 안 돌리고 눈을 힐끗해서 보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럴 걸 왜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요즘 좀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는 뭘 가르치나 몰라.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딱 보고 정확하게 말하고 예. 그 이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왜 귓속말로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그 귓속말 좋은 거 아닙니다. 요즘 전부 뒤로다가 뭐 말을 하잖아. 그렇죠? 내 얘기, 나와 관계된 얘기 아니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둘이 있으면 우리 둘 말을 해야지. 왜 남 말을 합니까? 불교의 근본 사상은 남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말 하지 말고 내 말만 해. 둘이 앉아서 둘이 할 얘기 없으면서 맨날 다른 사람 얘기만 하고 있으면 둘이는 뭡니까? 왜 만났습니까?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법 시대는 행복한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바르게 살면은 밝고 밝은 시대가 오면 얼마나 더 밝게 살겠습니까? 이게 이제 정체가 더 드러나는 시대다, 이 시대는.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맑은 사람들만 있으면 말이죠. 마음이 은큼한 사람도 맑은 척 해야 되거든요. 뭐 대충 이렇게 대중들 따라서 막 아닌 척 하면서도 그런 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지금 혼탁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인터넷 댓글에 아무 말이나 다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에 자기가 살아왔던 업식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 생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여러분들이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 공부는 이 불교 공부는 비동난성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워요. 비동난성이라. 이 말씀이 어디 경전에 없어요. 제가 금산사 모학산 금산사 도통대라고 하는 데에 101세로 돌아가신 성통 청림 선사라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 뵀는데 아주 제야의 숨은 도인인데 말이죠. 이빨이 녹색이었어요. 그 솔잎만 먹고 50몇 년을 사셨어요. 밖에 안 나가고 동구불출 밖에 안 나가는 거를 50년씩 안 나가고 사셨어요. 그 서울에서 왔다니까 조계사에서 왔냐 그러시더라고. 조계사밖에 몰라요. 저를. 근데 그분이 딱 거기서 동구불출하고 안 나오시는데 아래체가 하나 있고 위체가 있는데 결제체가 되면 위체에 올라가시고 해제가 되면 아래체까지 내려오세요. 그게 결제해제예요. 밖에 나에 나오지도 않고 동구불출. 그리고 100세 때까지 사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도 잘 안 만나주는데 제가 어떻게든 그게 인연이 돼서 갔는데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 들어오라 그러시더니 막 인연법을 설하세요. 인연법을 설하시더니 그러시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공부하려면 비동 이 공부는 비동난성이다. 독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 말법 시대에 누가 공부를 하냐? 살아남을 궁리나 해야지. 지금은 말법 시대다. 공부하기 어렵다. 비동난성이다 그러셨어요. 독하지 않으면 공부하기 어렵다 그래요. 독하게 해야 된대. 그런 말씀하십니다. 미륵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러시면서 금산사 그 미륵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김제 금산사로 그러시더니 101세가 딱 되시더니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고향이 제주도셨는데 제주도 딱 내려가셔가지고 101세 때 그때 처음 딱 내려가서 입적하셨어요. 여러분 도인들이 지금 많이 숨어 계십니다. 그럼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도승, 수도지방에 있는 걸 수도승이래요. 그런 스님들도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포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스님도 많이 계시지만 숨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도인들이 많이 숨어 계시고 말법 시대인 줄 아시고
말을 해도 잘 그 들어먹히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시는 분들은 숨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그런 분들을 인연을 맺어서 많은 분들을 압니다. 아주 도인들이 많이 숨어 계세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고 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세상에 나오는 사건 사고로 이루어진 세상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시대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근본 자리를 딱 지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가기감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걸 가지고 우리 이 선교론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방법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